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호흡 많이 해주시고 소리도 박수도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 이제 시작할게요. 할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시작이 아니죠 이거? 자 그럼 뻔뻔하게 한번 해볼게요. 시작. 지금까지 이런 공방은 없었다. 과학인간 예능인가? 네, 과장창입니다. 네, 수원 왕갈비 통닭을 능가하는 천만의 예감으로 인사드립니다. 윤태진. 그래도 엑소의 과장창. 안녕하세요. 과학으로 장난치는게 창피해 과장창의 남해진 윤태진입니다. 아니, 꽉 찼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 예. 지금, 예. 네. 거의 드릴 말씀이에요. 이렇게 앉으니까 좋죠? 네. 거의 자르기도 쉽고. 편하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모르겠어요. 어차피 저희 자르느라 힘드니까 이쪽만 자르면 되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과장창 공개 방송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집이로 사는 거거든요, 이게. 밑에 첫 돌을 써 있는데 왕복 선녀님인가요? 진짜 예. 과하네요. 네, 우리 엄마 왜 이렇게? 예. 오. 자 미공개 사진 대방송입니다. 오늘 난리 났어요. 예. 아, 오늘 주제가 남인춘의 과학이죠. 네. 네. 초등학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3학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근데 사실 이 주제를 해보자라고 했을 때 제가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왜냐? 나를 언제 과학으로 얘기할 건데?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 궤도님과 엑소님이 우리는 뭐든지 과학으로 풀 수 있고 그리고 더 이상 제 대본도 없습니다, 여러분. 네, 더 이상 제 대본도 없어요. 왜 걱정이냐면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미공개 사진들을 많이 달라고 해서 잔뜩 드렸거든요. 그 촬영을 하면 안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는 저희가 약속으로 여기 있는 분들만 잠깐 즐기시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유출되면 이제 여러분인 거예요. 다음은 걸음마입니다. 우리 제가 네. 언제입니까? 한살 좀 안 됐을 때인 것 같고 요거는 두 살 때, 세 살 때네요. 제 동생이 지금 태어났으니까. 아 동생은 예. 아니에요. 다 가져왔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때부터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딱 본투의 표정이 아이 다 뺏겼네. 동생 미안합니다. 제 동생. 네, 미안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 때. 네, 유치원 때. 보통 자아는 유치원 때 생기나요? 유치원생 때? 보통 그때쯤 생기죠. 그러면 자아의 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아, 제 사진은 거의 이렇게 앞에. 그래서 남이춘의 과학이 예, 아니겠던 이유입니다. 이렇게 있으셨구나. 야, 아닌가? 됐다. 요 사진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좀 들어보죠. 갑자기? 네네네, 갑자기. 아, 뭐 에피소드는 없고 지금 보시면 유치원 네. 원복이라고 했어요. 지금 집에 집인데요. 네네네. 피아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부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은 망했지만 이때까지는 나 원목 피아노? 네네네. 야 이건 좋은 건데. 네, 이게 좀 집이 좀 안 좋아지면서 엄마가 이거 제일 먼저 팔았어요. 아유 우리 아나야 참 예쁜데 저런 사진이야. 이때부터 애완동물 키우고 싶으셨다고. 네, 그렇죠, 저는 그렇죠? 어릴 때부터 키우고 싶었어요. 그렇죠, 이때부터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으셨답니다. 네. 예. 그걸 옆에. 그걸 옆에.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요. 네. 아, 그런 거야? 네. 이때가 지금 언제죠? 13년이니까 5살. 위에. 5살 때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제가 4살 때부터 무용을 했기 때문에. 네. 부장을 아마 되게 어릴 때부터. 우측 상단은 잘 됐어요. 우측 상단? 거의 뭐 이거는. 거의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중국의 그 경극? 뭐 그죠. 약간 그 천하대장군 느낌으로. 그죠. 이렇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듯 화장의 기술도 점점 발전하기 때문에 저 93년도 네. 화장입니다. 네, 정말 똑같이 생겼네요. 아, 네, 고맙습니다. 정말 똑같이 생겼어. 최근에 춘덕이 되신 분은 여기서 멈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공개되면 큰일 나요. 이게 아나운서 생활에 사진 생겼어. 아, 자, 근데 이 예. 영상이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거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그 저희가 이제 흥이 많으면은 그 도파민이랑 세로토닌. 예, 네, 이게 정말 과학이랑 관련이 있는 거 맞죠? 소감이죠, 2단계. 요거까지는 다들 아시죠? 예.
근데 여러분. 이거 다음 단계 때문에 저희가 카메라를 좀 공급체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 네, 과자 먹겠다고. 뭐야? 뭐야? 이거 진짜 다 처음 보시죠? 여기 어? 이건 뭐예요? 춘태만상 보여주세요. 아 라이브! 아 이러세요. 아 제가 트로트 예. 좋아해가지고 짧게 한번 짧게 불러드릴게요. 짧게 하겠습니다. 사는 것도 가지가지 기차이 따릅니다 이거예요. 멀리서 와주신 네, 분들도 있고 와주시고 네, 예산에 와주시고 근처일 수도 있는데 네.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오늘 정말 즐거우셨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인사할까요? 네. 대한민국 모두가 과학으로 장난치는 날까지 과장차 화이팅! 과학 커뮤니케이터 나는 네. 이곳은 서울시립과학관입니다. 그냥 그 얘기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네. 네. 사실 살면서 과학관을 데이트를 하고 What? 같이 찍으러 가려고 합니다. 그쵸.